짠! 드디어 아이폰 16프로를 배송받았어요. 근데 제가 산 곳에서 배송 날짜를 안 지킨 것도 있고, 회사로 퀵을 받았거든요. 근데 물자국이 있어요. 물이 같이 묻어서 왔거든요. 애초에 쇼핑백에서부터 물이 새 가지고 아이폰 상자까지 이렇게 물이 젖었어요. 이게 제품이 괜찮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한번 뜯어봐야 알것 같아요. 듣기 전 ASMR. 저는 데저트 티타늄 1TB를 샀어요. 와우.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어. 우와. 볼륨 키, 전원, 카메라. 이 유심칩 빼는 거랑 C타입 충전기. 충전선. 아, C타입 충전선. 완전 새 거다. 떨리는데? 너무 많이 남았는데? 어떡해? 이렇게 쫓아내면 되는 거 아니야? 쫓아내야 돼. 없어졌다. 측면에 있는 카메라 버튼을 눌리고 들어왔는데 여러 가지 사진 스타일을 적용할 수 있어서 구경하고 있어요. 그리고 카메라 버튼으로 확대, 축소도 해봤어요. 뭔가 일반 카메라를 사용하는 느낌? 뜨거운 게 정상인가? 애플워치도 새로 연결을 해야 합니다. 아이폰 13 프로랑 16 프로 기능을 비교해 볼게요. 13 프로는 15배, 16 프로는 25배까지 됩니다. 화질을 비교했을 때는 16프로가 훨씬 더 선명하고 밝았어요. 저는 제일 좋았던 게 액션 모드를 켜니까 액션캠처럼 흔들림이 거의 없었어요. 이번에는 오디오 믹스 기능인 표준, 인프레임, 스튜디오를 비교해 볼게요. 이건 그냥 비디오입니다. 이건 그냥 비디오래요. 그러면은 이 잡음이 같이 들어가려나? 이건 그냥 비디오입니다. 이건 그냥 비디오래요. 그러면은 이 잡음이 같이 들어가려나? 이건 그냥 비디오입니다. 이건 그냥 비디오래요. 그러면은 이 잡음이 같이 들어가려나? 이게 약간 요즘 MG샷이라고. 저 정수리 자신 없으신데. 아, 자신 없어가지고 MG샷을 못하는 걸로. 저는 13프로에서 16프로로 넘어왔다 보니까 여기 위에 있는 다이나믹 아일랜드가
저한테는 제일 새로웠어요. 타이머를 켜고 밖으로 나와도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노래를 재생하고 나가면 이렇게 두 군데로 같이 떠요. 크기를 비교해봤는데 16%가 조금 더 커요. 카메라도 16%가 조금 더 큽니다. 그리고 이번에 베젤이 얇아진 게 확실하게 느껴졌어요.